뭐야 당신들? 왜 아무나 방해드려? 황 실장이 들여보내줬어. 작은 어머니가 그 사람을 왜 만나요? 내가 네 엄마니까. 네가 이러고 돌아다닐 게 불보듯 뻔해서 어디 있는지나 좀 알려달랬다. 왜? 아, 죄송합니다. 그만 가세요. 앞으로 어쩔 셈이야. 아주버님 그렇게 되신 거 네 탓이라며. 운이 더럽게 없었던 거겠지. 네가 그 양반 혈관 터져서 돌아가시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고라고 치자.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? 사고라 치다니? 이미 일은 벌어졌고 뒤집을 수 없어. 네가 앞으로 저 현재 아들 노릇 할 수 있겠니? 어떻게 그래? 아주버님 그림자가 온 집안에 가득한데. 무슨 말이냐고요 대체? 뭔 말인지 몰라? 네가 아주버님 죽였다고 그 난리 쳐놓고 네 스스로 어떻게 할 거야? 네가 식구들 얼굴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니? 똑똑히 들어 차유미. 이런 데서 쪼그리고 있지 말고 털고 일어나. 적현재니 뭐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새 출발하라고.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유나도 살고 결국은 준영이도 사는 길이야. 그래 준영이 너 네 자식도 너처럼 만들고 싶어? 평생 아버지가 저지른 짓 때문에 짓눌려서 살게